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,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. 각 분야의 1프로,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. 지금 시작합니다. 1프로TV. 꼭 구독해주세요. 얼른 또 오늘 아침 개장 상황 점검해 주실 분 우리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님입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어서 오세요. 네. 네. 자, 대략 한 3분 정도 남았고요. 뭐 일정 보고 살짝 넘어갈까요? 네. 아니, 오늘은 뭐 그렇게 일주일 일정이 없으면 미국 시장도 쉬었고요. 네. 블랙 뭐 프라이데이 정도. 아, 일정이 쉬었군요. 네. 오늘도 사실 미국 오후엔 휴장이에요. 오전만 열린다. 전장만 하죠. 네. 오전 네. 오후장이 또 있습니다. 이렇게. 네.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미국은 이제 소비 시즌 들어가니까요. 다음 주 이제 데이터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네. 어떤 데이터 나올지 그거 좀 지켜보시고. 아까 이제 박병찬 부장님도 얘기하신 것 같은데 중국의 이제 스마트폰 10월 출하 데이터 나왔는데 그 하나금융의 김노코 애널리스트가 굉장히 뭐 좋은 뭐 내용이다라고 좀 언급을 해줬고요. 뭐 아이폰 효과도 있는데 아이폰 제외해도 전년 동월 대비 12%, 전월 대비 13% 증가했고. 5G 단말기 출하량이 지금 한 76%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지금 기존의 월 최대 출하량이 2020년 11월에 690만 대였는데 어쨌든 그거를 뭐 뛰어넘을 정도로 지금 굉장히 중국 스마트폰 시장이 좀 이제 살아나고 있다.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11월 달에 또 광군제가 있었잖아요. 그래서 아마 11월 데이터도 좀 잘 나오지 않을까 그런 내용이니까. 근데 참 그 광군제 그거 있잖아요. 매년 네. 서버 다운돼야 된다고 했는데 아무 소식이 없네. 광군제에 대한 뉴스를 전달해준 적이 없는 것 같아요. 네. 올해 좀 조용히 넘어간 것 같아요. 네? 근데 지표는 괜찮다고. 지표는 좋은데. 네. 지표는 좋은데 너무 광군제를 하나. 광군제를요? 아니 광군제에 대한 뉴스 플로우가 전보다 굉장히 네, 줄어버렸어요. 신기한 일이네. 자. 중국에서 하여튼 그렇게 막 시끄럽지 않았다는 거죠. 네, 맞아요. 그러니까. 그리고 아마 업체들이 막 홍보성으로 있잖아. 몇 초 만에 못해 이런 거 안 하는 것 같아. 왜? 찍힐까 봐. 업체들. 맞아요. 어. 그 약간 눈치 보는 거 아니야? 일부 좀 규제가 있어서. 네. 네. 자 이제 네, 장원 시작할 것 같고 현재 오늘은 이제 미국장이 좀 안 열렸는데 유럽은 좀 올랐습니다. 유럽은 올라서. 그렇죠. 이제 우리나라 증시는 약보합 정도 출발할 것 같습니다. 1포인트 정도 하락할 것 같고요. 현재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조금 약보합 정도 시작을 좀 할 것으로 보이고 이제 효과성은 좀 나왔는데 현재 하이닉스가 0.4% 정도 이제 약간 밀리면서 출발을 했고요. 카카오뱅크가 어제 굉장히 좀 쎘는데 오늘 한 1% 정도 오르면서 어제 뭐 강세 계속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. 사실 어제 카카오페이도 그렇고 카카오 그룹주가 굉장히 어제 셌는데 카카오페이 이제 코스피 200에 편입되다 보니까 이게 사실 유통 물량이 거의 없어요. 카카오페이 그래요? 10%도 안 돼요. 아, 저거 해가지고? 예, 그 2대 주주가 알리바바인데 거기서 이제 물량을 내놓지 않는 이상은 이제 유통 물량이 적은데 거기다 또 저 확약을 많이 했잖아요. 예, 그래서 200에 편입되면 이제 수급이 물릴 수밖에 없어서 어제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. 일단 오늘 시장은 마이너스 8포인트 정도 지금 보이고 있고 한국은 좀 부담스럽게 좀 출발을 했는데 네. 오늘 2973포인트 기록하고 있고요.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좋습니다. 플러스 3포인트 정도. 그래서 일단 코스피랑 코스닥이 좀 다르게 움직이고 있고 현재 코스피 쪽에서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일단 출발이 좀 좋은 편이고요. 한 2% 정도 반등하면서 스타트를 끊어줬고 SD 바이오센서, 뭐 고려아연 이런 기업들인데 뭐 고려아연 오늘 좀 한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올린 것 같아서 그 부분 때문에 올라갔고요. NC소프트, 하이브 같은 이제 게임주들이 상승률 상위권에 좀 포진해 있습니다. 가장 많이 빠지는 기업은 오늘 카카오페이가 어제 좀 너무 좀 급등을 했었죠. 그래서 오늘은 3% 정도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고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의 마이너스 1.4% 정도 하락세 좀 일부 보이고 있고요. 근데 외에는 뭐 크게 특징은 없는 것 같아요. 뭐 마이너스권에서 좀 이렇게 큰 변동 없는 것 같은데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0.1%, SK하이닉스가 마이너스 0.8% 정도 보이고 있고 뭐 LG전자는 0.4% 오르고 셀트리온이 0.7%. 그래서 미국 증시 영향이 오늘 좀 없다 보니까 굉장히 좀 시장이 혼조세를
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시총 상위 기업들이 그래도 괜찮아요. 오늘 셀트리온 그룹주도 좀 양호하고 펄어비스가 좀 올랐고요. 시젠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좀 좋습니다. 한 4%. 진단키트 또 주들이 이제 코로나가 확산되다 보니까 네. 다시 좀 모멘텀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. 반도체 장비 중인 원익 IPS가 한 1% 이상 조금 오르면서 좋은 출발 보이고 있고 위메이드 뭐 또 컴투스 같은 게임주들 그래서 여전히 그 게임주들이 강세 기조를 계속 좀 이어가고 있다. 이번 주초엔 굉장히 좀 흔들렸는데 주 후반 들어서는 다시 메타버스 관련주가 그러니까 예, 또 살아나고 있어요. 살아나대. 예. 완전히 그냥 고점 찍고 네, 그냥 추사 이탈로 어? 야, 세네. 게임주들은 대체로 다 괜찮고 네, 괜찮. 마블 괜찮아요. 마블. 마블은 마이너스. 아, 마블 왜 넷마블만 이렇게 또 소외를 받는가? 여기에 대한 조금 진지한 분석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. BTS 하고 관련 있나? 넷마블이? 넷마블 네, BTS 그쪽에 그 BTS하고 대주주잖아, 대주주. 아 근데 이렇게 안 가요? 아 BTS 이렇게 막 잘 되는데 넷마블은 소외되는 거예요? 근데 뭐 지분이 아주 많은 건 아니고요. 지분이 아 넷마블이 하이브 많이 넷마블이 사실은 이게 현금 부자예요. 그래서 코웨이도 그때 지분 한번 인수했었잖아요. 맞아. 예. 네. 굉장히 현금이 많아요. 그래서 방시역, 여러 회사도 M&A 좀 많이 했어요. 아~ 방시혁 방준혁이잖아. 거기가 또 뭔가 친인척 관계. 그럼. 근데 예전에 한번 하이브 상장 전에 한번 많이 올랐었어요. 주가가. 그럼 넷마블이. 네. 근데 그때 이게 상장하고 나서 근데 보통 그런 기업들이 상장하면 주가가 잘 안 가요. 그 한국 금융지주도 카카오뱅크 상장 전에 급등했다가 카뱅 상장하고 나서는 주가가 힘이 없어요 지금. 그러니까 약간 비슷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요? 그러니까 막상 상장이 끝나면 이렇게 모멘텀을 좀 잃어버리는 것 같더라고요. 아니 그렇게 좀 친하고 그러면 넷마블 모델도 좀 해주고. 근데 넷마블 게임 회사니까 뭐 게임이 일단 잘 되면 올라오겠죠. 아. 예, 또 그렇게 보시는 넷마블 예. 넘어가고요. 네네. 그래서 오늘 코스닥은 일단 분위기는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아. 시총 상위 기업들이 뭐 바이오하고 헬스케어 또 이쪽 2차 전지라든가 반도체 또 특히 게임주 이쪽 전반적으로 분위기 좋고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아까 좀 빠졌다가 지금 다시 상승 반전했거든요. 그래서 코스피도 약간은 좀 되돌리는 좀 일부 모습이 좀 나와주는 것 같습니다. 그건 아직은 좀 보합권에서 큰 변동은 없는 것 같고요. 외국인 투자들이 어제는 좀 팔았는데 오늘은 오전에 일단 다시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전기전자 업종 한 256억 정도 매수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제약주를 좀 많이 사고 있어요. 외국인들이. 그래서 오늘 전기전자 제약주 두 개 좀 들어가 있고 다른 섹터는 좀 파는데 금융업종 파는 걸로 봐서는 아마 카카오페이나 뭐 뱅크 이런 쪽을 좀 파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. 그리고 기관 투자들은 역시 오늘도 그냥 계속 매도입니다. 600억 정도 아침에 좀 매도하고 있는데 항상 그렇지만 뭐 금융 투자 연기금이 요즘에 뭐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좀 물량을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코스피가 지금 외국인 매수에도 불구하고 조금 정체돼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오늘 양시장 모두 다 외국인 기관이 좀 동반해서 코스닥은 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. 반면 이제 선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좀 모처럼 일부 좀 매수가 들어온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이제 수급 그 이제 섹터 쪽으로는 오늘 일단 오늘도 5G 쪽 일부 좀 기업들이 그러니까 물론 다 강한 건 아닌데요. 요새 5G 장비나 아니면 스마트폰 이쪽 네. 섹터들이 일부 기업들이 좀 강세 오늘 좀 보여주고 있고요. 그다음에 이 통신 장비도 분위기는 좀 나쁘진 않고 그리고 백신이라든가 진단시약, 이 진단키트 쪽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강세 계속 이어가고 있고 가상화폐도 오늘 분위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. 가상화폐 관련주나 네. 예. 그리고 수소차 관련주도 일부 오늘 좀 반등이 좀 나오고 있고요. 그다음에 마스크 관련주도 오늘 좀 강세 보이고 있고 게임주도 역시 좀 강한 모습입니다. 그러니까 한마디로 언택트 수혜주들도 되게 좀 분위기 좋고요. 그러니까 예. 유럽 네. 그리고 반도체도 역시 네. 같이 가고 있고 그리고 오랜만에 그 건강기능식품 관련 기업들도 오늘 섹터 쪽으로는 양호한 모습이고 반면에 빠지는 거는 이제 정반대에 있는 기업들은 좀 안 좋습니다. 여행주 그러니까. 항공주 예, 오늘 뭐 여행주들하고 항공주가 가장 섹터에선 뭐 급락은 아닌데
어쨌든 이제 낙폭이 가장 큰 편입니다. 이 전체 섹터에서는. 네. 그리고 인터넷 대표주들은 뭐 카카오는 좀 오르는데 네이버가 조금 한 1% 가까이 빠지면서 그 인터넷 대표주들은 조금 밀리는 모습이고요. 그리고 정유주라든가 지금 자동차 대표죠. 요새 자동차가 굉장히 좀 약한 편인데 오늘도 자동차 섹터가 여전히 좀 부진하고 면세점 카지노. 그래서 자동차라든가 아무튼 이 오프라인 관련된 기업들 네. 이쪽에 오늘도 좀 부진하다. 네, 자동차 한 며칠 반짝 괜찮지 않았었어요? 올해 오늘 이번 주 월요일만 좋았어요. 아, 월요일만 좋았어요. 월요일 한번 급등했다가 다시 다 지금 발락하는. 19일 날 금요일 날 2%대, 월요일 날 4%대 네. 딱 올랐는데 그래서 이제 완전 됐구만 딱 그렇게 생각했겠지. 화수목 금. 화수목.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 목지. 공급 부족 완화 시그널이 나왔는데 네. 다시 그냥 힘을 잃어버리더라고요. 근데 네이버가 어떻게 될까 난 궁금해요. 네이버가 이제 지난주입니까? 지난주에 네? 진짜 젊은 네. CEO, CFO 괜찮아요. 네. 근데 사실 카카오가 몇 년 전에 그 굉장히 젊은 그 CEO 체제 단독 CEO 체제였거든. 네. 아, 그래요. 네, 근데 이제 뭐 평가는 좀 엇갈리지만 잘 안 됐어요. 그래서 이제 예, 제 또래 이제 그 CEO급으로 바뀌었거든. 그죠? 예, 공동 대표 체제로. 네. 어제도 보니까 예, 카카오의 그 대표이사 두 명이 또 바뀐 그 뉴스가 나왔던데 그래서 카카오가 훨씬 더 젊은 분위기잖아 사실은 그죠? 근데 카카오의 경영진은 굉장히 관록에 있는 경영진이고 에, 네이버의 경영진은 굉장히 네? 신진이거든. 네. 그래서 이 물론 이제 그런 인사에 의해서 주가가 뭐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경영 성과라는 게 이 CEO의 들에 의해서 어떻게 될지도. 굉장히 카카오와 네이버의 상반된 경영진 네. 교체 이런 걸로 좀 재미있게 좀 볼 만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. 네. 네이버는 되게 특이한 게 또 그 두 사람 다 M&A 전문가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전략을 펼칠지가 되게 좀 관심사인 것 같아요. M&A를 진짜 강화하려고 한 건지 뭐 여러 얘기들은 나오는데 아무튼 이제 결국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좀 나지 그렇죠.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. 자 그러면 또 주요 리포터들 살짝 보고 증시 상황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 KB 증권의 이제 이창민 애널리스트가 이제 폴더블폰이 어쨌든 올해 좀 성공은 했는데 거기에 관련돼서 이제 삼성전자의 7가지 좀 경쟁력이 있다 그런 이제 제목으로 좀 보고서를 썼고요. 올해 출하량이 폴더블폰이 아마 700만 대 정도 될 걸로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233%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. 일단 클램쉘 타입이라고 그러죠. 갤럭시 Z 플립 이렇게 이제 그 컴팩트처럼 생긴 위아래로 그게, 예, 그게 450만 대 정도 팔릴 것 같고요. 노트 타입이 이제 250만 대 정도 이제 옆으로 펼치는. 네. 그래서 확실히 이제 Z 플립이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는데 일단 뭐 출고가가 더 저렴하고 그리고 디자인 이제 여성 소비자분들이 되게 좋아할 만한 디자인으로 잘 만들었기 때문에 판매가 굉장히 좀 여전히 잘 되고 있고요. 특히 이제 내년도 폴더블폰 출하량이 중요한데 내년에는 1,400만 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일단 예상을 하고 일단 3분기 중에 출시될 것 같고요. 오늘 신문 기사도 아까 나왔는데 노트는 이제 완전히 단종되는 것 같더라고요. 아 단종이에요? 네, 그러니까 아까 기사에 좀 나왔더라고요. 일단 없애는 쪽으로 결정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. 기사 내용상으로는. 그래서 이제 폴더블이 완전히 좀 대체하는 그림으로 갈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내년에는 뭐 다른 업체들도 좀 출시할 수 있지만 그래도 삼성전자가 지금 워낙 압도적이기 때문에 내년도 폴더블폰 점유율도 한 78% 정도 이어질 것 같고 그리고 뭐 7가지 이유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 가격을 어쨌든 이 높은 퀄리티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계속 낮췄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들어오기가 좀 편해졌다. 요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 이제 갤럭시 노트를 단종시킨 데 이어서 S에 대한 이제 의존도도 좀 줄여 나가고 있어서 삼성이 좀 폴더블폰 쪽에 계속 좀 집중하려는 그런 전략들이 계속 나올 것 같고 그 최신 기술들을 아마 여기에 많이 투입을 할 것 같아요. 네. 예. 그래서 다양한 기능들 뭐 S펜 또 방수 기능 뭐 아니면 이 디스플레이 밑에 들어가는 그 이제 카메라죠. 그런 신기술들을 계속 들 것 같고 네.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제 소비자 니즈를 충족하는 이제 다양한 그러니까 이 클램쉘 타입이나 이런 거 말고도 뭐 롤러볼폰
출시도 뭐 일단 계획이 좀 일부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이 폼팩터를 굉장히 다양할 가능성이 높아졌고, 그 삼성의 강점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기가 다 만들잖아요. 예,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달 안전성이 뛰어나고, 중국 업체들의 폴더블폰 판매가 사실 굉장히 저조하거든요. 제대로 양산도 잘 안 되고 특허 문제도 좀 있어요, 사실. 예, 그러니까 중국 내수에만 국한돼 있는데 삼성은 뭐 전 세계에서 다 팔고 있으니까요. 그리고 중화권 업체들은 팔면 팔수록 지금 손해인데, 삼성은 지금 계속 어쨌든 높은 수율, 수익성을 보여주고 있어서 경쟁사들을 좀 압도하고 있다. 그래서 뭐 내년도에 뭐 어느 정도 팔릴지 모르겠지만, 네. 폴더블폰도 이제 중요한 하나 이제 뭐 포인트가 좀 됐기 때문에 계속 이쪽은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. 또 네.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는 확실히 좀 성공은 했다라는 평가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또 어떤 리포트 있었나요? 그리고 이제 조선주, 오늘 그 하나금융의 유재선 애널리스트가 이제 조선주 커버리지 이제 처음 하신 것 같은데, 그래서 보고서가 하나 나왔는데, 배부를 때는 맛있는 것만, 이런 이제 내용이고, 원래 그 하나금융의 다른 분이 제가 하셨던 걸로 아는데, 지금 이제 유재선 연구원님이 새로 이제 이쪽 조선 쪽으로 들어오신 것 같아요. 네네. 그래서 연간 수주 목표 좀 초과 달성을 지금 이미 했습니다. 사실 조선주들이 올해 워낙 지금 수주가 많이 늘어났고, 그리고 2-3년간 인도 가능한 이제 슬롯이 지금 거의 없대요. 그래서 이제 아무거나 배를 안 받아요. 이제 골라서 받는 거죠. 수익률 예, 좋은 것만. 예, 그러니까 비싼 배만 받겠다는 네네네. 거죠. 선별 수주가 가능하고, 가격 결정권도 지금 확실히 좀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, 후판 가격에 내렸죠. 보통, 예, 그 후판 가격이 그때 한참 너무 올라가지고 뭐 대규모 적자 공시도 한번 냈었잖아요. 근데 이제 그 후판 가격이 좀 안정화되고 있고, 거기다가 신조선가는 오히려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좀 내년 하반기에는 좀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고, 충당금도 그래요. 아마 환입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. 그 충당금이라는 게 저거죠. 후판 가격 올라가는 네, 미리, 걸 반영해서 미리 반영한 거. 미리 내년까지 좀 선반영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계속 가격이 꺾이면 당연히 환입이 들어오니까 좋고, 탑픽으로는 뭐 조선주에서는 현대미포조선을 일단 좀 꼽아줬으니까요.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네. 국모님 한번 모십시다. 누구요? 국모. 아, 조선의 국모님. 아, 네. 알겠습니다. 자,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님. 네. 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고요. 또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. 송기룡 부사장의 3프로TV 강의가 출시된 이후에 이렇게 3프로TV 수강생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들은 적이 있는가 싶습니다. 앞으로 직업이 바뀔 게 두 가지가 보이는 게 한국 사회에서 공채가 사라질 것 같다. 이유는 사고와 시선, 의사결정의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죠. 송기룡 부사장의 세상을 읽는 방법 그리고 관점을 통해서 다가올 변화에 준비하십시오. 변화를 준비하시고 기회를 잡아보시기를 바랍니다.